안녕하세요. 하이수달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전 대덕구의 개족산입니다. 장동산림욕장. 어린이날 연휴를 맞이해서 또 이제 대전에 내려왔는데요. 와, 6시간 반 걸렸습니다. 무슨 명절 연휴인 줄 알았어.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와. 자, 오늘은 제가 여기 개족산 황토길을 걸어보려고, 예, 어싱이라고 하죠. 좀 고급스러운 말로. 예, 그거를 해보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잠시 후에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차장이고요. 와, 제가 좀 늦게 왔더니 거의 만차예요. 막 겨우겨우 주차를 했는데, 아무튼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여기 이제 산림욕장 있고 300m 이정표 있습니다. 자, 여기로 갑니다. 산에 왔는데 크록스 신고 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가면 이제 황토길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라 거기에 신발을 벗어놓고 이제 맨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예, 지금은 좀 편하게 왔고요. 여기 그 전체 길이가 1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늦게 와가지고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걸 다 돌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 그때 완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개족산성은 그 작년에 그 호우 피해 때문에 이렇게 좀 무너져가지고 지금 아마 아직도 개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가다가 그 막아놓은 데 거기 한번 보도록 하시고. 산림욕장 입구고요. 예, 조금만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우측에 화장실 있으니까 먼저 거기를 보시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쪽에 이제 에어건도 있고요. 이제 좌측에 이제 발 닦는 곳하고 신발 놓는 곳. 아, 신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점이 저기입니다. 아, 일로 와봐. 아, 이리로 가세요. 시원해. 여기서 진짜. 시원해. 시작합니다. 와, 촉촉함이 엄청 좋다. 엄청 시원해. 야, 짱 좋아. 오. 이곳이 등산로로도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는 지금 황토길이고요. 여기 또 한쪽 길은 이제 등산로, 네, 신발 신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안로. 네. 계속 직진합니다. 지금 한 300m 정도 걸었는데 아직 발이 깨끗해요. 지금 좀 딱딱해요. 이게 굳어가지고, 예, 물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딱딱한 데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황토길 시작점에서 한 500m 왔는데요. 약간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닙니다. 아직도 바닥이 딱딱해요. 네, 여기 황토길 창시자이죠. 선양소주 괴짜왕 조국내외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 내려오면 항상 먹는 그 소주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재우 땡이라는 그 브랜드 소주 회사 회장님이시고요. 네, 그분이 여기를 처음 만드신 거고, 여기가 1년에 한 2,000톤 정도 황토가 들어간다 그러고, 비용으로는 한 1년에 한 10억 정도? 네. 그렇게 계속 매년, 네, 기부하셔서 이걸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 대단하십니다. 자, 이쪽에 이제 유아 숲 체험원. 저쪽에도
아이들 이렇게 놀 수 있게 그 황토로 돼 있네요. 올라가다가 이 저기 계속 메말라 있으면 내려오다가 저쪽 들려서 좀 황토 좀 적시겠습니다. 유아 숲 체험원이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데크 길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이쪽은 아마 가면은 그 공연하는 그 야외 공연장 그쪽 나올 겁니다. 일단 저는 황토 따라서 계속 갑니다. 지금 그 황토길 시작 지점에서 한 900m 정도 갔고요. 네, 여기 이렇게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또 오르막이 나옵니다. 아 근데 황토가 너무 메말라 있는데요? 물을 쫙 뿌려주면 좋았을 텐데. 이 길은 경사도가 조금 있네요. 네, 길이도 좀 있고. 근데 뭐 다들 천천히 여유있게 느긋하게 걸어가시니까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말에만 이렇게 공연이 열립니다. 아, 저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소리 크게 하시면 더 어울리시겠습니다. 박수를 좀 더 크게! 박수를! 어, 감사합니다. 계족산 숲속 음악회 뻔뻔한 클래식이었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 마시고 주시고요. 네. 어우, 갑니다. 방금 무대고요. 예, 뒤쪽으로 이렇게 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토길 이어집니다. 주말에 이렇게 공연 시간 맞춰서 오셔서 이렇게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귀, 눈, 호강도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뻔뻔한 클래식을 보면서. 네, 여기 이제 중간 지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제 좌측이 원래 이제 계족산성 가는 길인데, 예, 그, 산성 무너져가지고, 아직 복구가 덜 돼가지고, 예, 여기 있고, 저기 이제 아이스크림 아저씨 또 계시고, 그 다음에, 뒤로 또 이제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 여기 길 좋다. 주차장에서 지금 지점까지 대략 한 53분 정도 걸렸고요. 예, 근데 중간에 아까 그 뻔뻔한 클래식 그 공연을 잠깐 보고 오느라고 예,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 임도삼거리까지 여기 지금 지점에서 2.3km 정도 더 가야 된답니다. 근데 아, 제가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임도삼거리까지 좀 못 가고 네, 여기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긴 하네요.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시네요. 네. 수다리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공연이 다 끝난 숲속 음악회입니다.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황토끼리 이렇게 옅은 색인데요. 예. 입구에서 자 이렇게 쭉 올라오시죠. 그래서 숲속 공연장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갔던 거고 예, 쭉 이어서 선거해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시면은 이제 원점액이 14.5km 황토끼를 다 도시는 겁니다. 예, 여기 숲속 음악회 뒤쪽에 이렇게 세족장 이용 방법이 있는데요. 수도로 먼저 한번 씻고 2번 들어가서 한번 헹구고 3번 들어가서 마무리. 예, 그런데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2번 3번이 아까 저 밑에 그 데크길 시작되던 지점이 올라오면 아마 이 길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맨발이어서 저쪽으로는 안 가고요. 그냥 다시 왔던 대로 가겠습니다. 올라갈 때 봤던 그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들렸다가 그 황토 좀 묻히고 가겠습니다. 황토 묻히고요.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영상들이 좀 일부 아름답지 못한 영상들이 좀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뱀이 못 잡히게. 엄마, 저 뱀이 있다. 이거 알다. 밀뱀이? 오, 뱀이 있다. 진짜. 새끼 뱀이 있다. 저 위쪽에도 그 세족장이 있습니다. 배가 크신데 여기죠. 내려갑니다. 발을 씻고 지금 이제 신발을 신었는데요. 되게 이상해요. 계족산 황토길 잘 돌았고요. 오늘은 좀 맞박이로 네, 살짝만 돌았는데 다음에 좀 기회 되면 그 전체 14.5km 한번 돌아보고요. 여기 오실 때는 그 수건, 네, 발수건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닦으실 때 그 세족장에 솔 있거든요. 네, 솔로 바닥을 팍팍 긁어줘야지 이제 그 황토가 싹 다 없어집니다. 네, 그렇게 씻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비 온 다음 날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여기가 한동안 비가 안 왔는지 황토가 너무 굳어가지고 이게 황토인지 뭐 뭔지 잘 못 느꼈거든요. 그나마 그 숲 체험원 거기서 이제 묻혀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맛을 보긴 했는데 비가 온 다음 날 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이 계족산 황토길입니다. 지금 너무 딱딱합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저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예. 여기 가시다 보면 여기 데크 있거든요. 데크에 저 앞에 주차장 보이시죠? 예, 저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